자, 이번 시간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교재 80쪽에 있는 인장 등록 및 보증 설정부터 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개공이 되었을 때 바로 중교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뭐할걸다 해놓고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어떤 건지를 80쪽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80쪽은 개공이 되었어요. 물론 등록을 하여 공개공이 되었고 또는 등록을 하여 법개공이 되었습니다.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공, 법개공이 중개업을 시작을 하려면 먼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이라는 것은 도장인데요.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등록관청에 알려야 됩니다. 이를 인장 등록이라고 하죠. 물론 인장 등록은 등록을 신청을 할때 같이 할수 있어요. 같이 할 수는 있지만, 만일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인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보증을 설정을 하여야 하고, 보증 설정했다라는 사실을 등록관청에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보증 설정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을 의미합니다. 공개공으로 등록을 했으면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되고, 법개공으로 등록했다면 최소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때 보증 설정은 보증보험 회사에 가서 보증보험에 가입해도 되고,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 가서 공제 가입해도 되고, 또는 자기 돈을 법원에 공탁시켜도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보증 설정의 방법은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증보험회사에서는 만일 공개공이라면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1억 원에 0.11%에 해당되는 보증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은 결국은 11만 원이 되죠. 그리고 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에 11만 원의 보증보험료를 내고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돼요.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보험 증서를 줍니다. 그 보증보험 증서는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보증보험 증서를 복사한 그 사본을 등록관청에 제출을 하는 것이 보증 설정을 했다라고 신고하는 거죠.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또는 공제 가입했다 또는 공제 가입했다라고 그 증서를 복사해서 제출을 하면은 이게 신고고, 신고하면 그때서야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줍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해주는 거죠. 이 등록증이라는 것은 등록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되는데, 뭐 성명은 뭐다, 또한 명칭은 뭐다, 그리고 중개사무소 소재지는 어디 있다, 그리고 몇년몇월 며칠 등록을 했음을 증명한다라는, 등록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바로 중개사무소 등록증이죠. 그리고 등록관청 직인을 찍은 이 등록증을 교부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등록증을 또는 어떻게 하냐? 이 등록증 등을 사무소에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는 서류는 요 등록증뿐만 아니라 그 외에 추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게시해야 되고, 또한 보험 가입에 따른 보증 설정 서류, 보증 서류도 게시해야 되고, 또한 중개 보수를 어떻게 받을지, 중개 보수나 실비에 대한 보수 받을 또는 실비를 받을 표, 즉 거래금액의 몇 퍼센트를 보수 받겠습니다라는 보수표, 실비표도 같이 게시해야죠. 따라서 등록증도 게시하고, 자격증도 게시하고, 보험 서류도 게시하고, 보수에 대한 표도 게시합니다. 요네 가지는 전부 다가 원본을 게시합니다. 원본을 게시해야지 사본을 게시하면은 안 됩니다. 사본을 게시해도 된다면 얼마든지 위조, 변조한 가짜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이같이 중개업 개시하기 전에 개공이 되었을 때는 개공되고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장 등록부터 해야 된다. 근데 만약 인장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 업무를 시작을 했다면은 이때는 이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것은 6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공에 대해서 영업정지하는 것을 업무정지라고 하죠. 또한 보증 설정하여 신고한 다음에 업무를 시작해야 됩니다. 만일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시작했다면 이때는 이 개공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은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행정 처분을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정 처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우리는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중개사무소에 등록증, 자격증, 보험 서류, 보수표 이와 같은 서류를 게시해야 되는데 이런 서류를 게시하지 않고 만일 중개 업무를 시작했다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다한 다음에 업무를 해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0 이쪽을 까지 해서 업무 개시까지 봤습니다. 그 밑에 82쪽 참고적으로 개업 공인 중에서의 종별 변경이라는 말인데 이런 이제 개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업 공인 중에서의 종별 변경이라는 것은 이 뜻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류를 구별했습니다. 이를 종별이라고 해요. 그럼 종류를 구별해 봤더니 세 종류의 개업 공인중개사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세 번째는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 근데 종별을 변경한다는 말은 즉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을 바꾸는 거예요. 종류를 바꾸는 거예요. 변경이. 즉 법계공의 대표자가 법계공으로 있지 않고 그냥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으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으로 바꿔서 중개업을 계속하는 거. 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 설립 등기하여 법계공의 대표자로 되는 거. 이게 바로 종별이죠. 또한 부계공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할수 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한 다음에 이 부계공이 나 공계공으로 바꿔서 중개업을 계속하겠다라고요. 공계공으로 바꾸는 것. 또는 법인 설립 등기한 다음에 법인의 대표자가 돼서 법계공으로 바꿔서 계속 중개업하는 것. 이를 우리는 종별 변경이라고 합니다. 종별 변경. 이 종별을 바꾸는 방법은 원칙은 처음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등록 신청서를 또 제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등록 신청할 때 제출했던 실무교육 수료 확인 증사본 이런 건 다시 제출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갖고 있는 각각의 등록증은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법계공도 등록증이 있고 공계공도 등록증이 있습니다. 부계공도 등록증이 있습니다. 물론 등록 신청서에 지금 현재는 부계공으로 등록 신청을 할수 없지만 부계공도 등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소에는 등록증이 걸려 있어요. 다만 중개사무소 등록증에는 어떤 계공인지 법계공의 등록증에는 법계공에 표시가 돼 있고 체크, 공계공의 등록증에는 공계공의 옆에 체크돼 있고 부계공의 등록증에는 부계공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등록증의 계공의 종별이 법계공, 공계공, 부계공 이렇게 등록증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그중에서 법계공이면 법계공 옆에 체크, 공계공, 공계공 옆에 체크, 부계공이면 부계공 옆에 체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된다 이거죠. 등록증 반납해야지만 다른 계공으로 표시된 등록증은 바꿔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종별 변경하는 방법의 원칙이다라고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한장 넘어가시면은 84페이지에 우리가 방금 전 시간에 등록 신청할 때 등록 신청서를 내는 거 있었죠. 그 등록 신청서 서식이 있어요. 항상 공부할 때는 서식을 꼭 눈으로 읽고 보면서 입체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내는 서식이 등록 신청서인데 거기 등록 신청할 때 반가로 옆에다 체크. 근데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할수 있는데 인장 등록 신고를 같이 하려면 인장 등록 신고서 옆에 왼쪽에도 체크 같이 하고 등록 신청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그다음에 개공의 종별이라고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개공의 종별, 등록 신청서에 표시된 개공의 종별은 법인, 공인중개사 둘로만 돼 있어요. 부계공으로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록 신청서에 표시가 된 개공 종별은 법계공, 공계공 둘 중에 하나로만 등록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만 표시돼 있죠. 그다음에
사무소의 명칭, 즉 상호가 뭐고 어디 있는지 이런 걸 기록하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보증 설정하여 신고까지 해야지만 등록증을 주는데 한장 넘어가면 86페이지 등록증이 서식이 있어요. 등록증에 사진부터 있고 개공의 성명, 그다음에 생년월일. 근데 개공의 종별이 또 있어요. 개공의 종별은 어떤 개공인지 표시만 하는 거죠. 법개공의 등록증에는 법인 옆에 체크, 공개공의 등록증에는 공인중개사 옆에 체크, 부개공의 등록증에는 부칙 6조 2항에 따른 개공 그 옆에 체크. 따라서 부개공도 등록증이 있는데 부개공의 등록증에는 부개공 옆에 체크만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사무소의 명칭은 뭐 무슨 무슨 공인중개사무소다. 사무소 소재지는 어디 있다. 그리고 이 개공이 앞으로 사용할 도장은 요도장이다라고 등록된 인장까지 찍혀져 있는 거죠. 근데 요도장을 사용하겠다라고 등록했는데 그 도장이 마모됐거나 분실돼서 못 쓰게 되면 이 도장 대신 앞으로는 요도장을 다시 바꿔서 쓰겠습니다. 그 바뀐 도장이 어떤 건지를 변경 인장 거기에다가 도장 찍어서 앞으로는 요도장으로 바꿔서 쓰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몇년몇월 며칠 날 등록하였음을 증명한다라고 하여 등록을 해준 관청인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 직인이 찍힌 이 등록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7페이지 보면은 서식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이라고 있는데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대장에는 누가 몇년몇월 며칠부로 어떤 개공으로 등록됐다. 그리고 이 개공은 어디에 업무 보증 설정했고 보증 설정한 금액은 얼마다. 이같이 개공으로 등록된 사실을 기록해놓은 장부가 바로 등록 대장인데 이거는 등록관청이 갖고 있는 장부예요. 그래서 개공으로 이름을 올려주는 장부 이게 바로 등록 대장이란 장부다라는 거 이거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90쪽에 보면은 기타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타 사항으로 별도로 추가로 더 알아둘 사항으로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문을 읽어봤죠. 개공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등록을 하나만 할수 있는 거지 등록된 상태에서 또 등록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또 등록하건 같은 시군구 지역에서 또 하건 휴업 중이건 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이건 이중으로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동그라미 2번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면 둘 이상의 등록 전후 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시켜야 되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의 처벌도 하죠. 그다음에 반가로 2번 이중 소속 제한, 이중 등록 제한에도 별표 하나, 이중 소속 제한도 별표 하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중 소속을 제한한다는 것은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속하여 일을 할수 없다 그 말이죠. 이중 소속 제한은 개공뿐만 아니라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중개매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속하여 근무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네. 만일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하게 되면 제재를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공 등이 즉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다른 개공의 소공이나 다른 개공의 중개보조원이나 다른 개공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제재를 받습니다. 기억번. 개공이 다른 개공의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이 되면 개공의 등록 반드시 취소해야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까지 합니다. 니은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른 개공의 또 사무소에 또 소속했다면은 6월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에 처벌합니다. 자격정지라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말합니다. 개공에 대한 영업정지를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하고 소공에 대한 영업정지를 자격정지 처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디귿번 중개보조원이 다른 개공의 중개보조원이 또 됐다. 그렇지만 이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직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이와 같은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오로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만 받습니다. 그다음에 91쪽 등록증의 양도 대여 금지를 보겠습니다. 즉 개공은 자기의 성명이나 또는 자기의 상호나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거죠. 즉 자기 행세하도록 남한테 해도 안 되고 등록증 자체를 주거나 빌려주는 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는 유상이건 무상이건 일시적이건 영구적이건 일체 할수 없습니다. 만일 동그라미 2번 이를 위반하여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행세하도록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겠거나 또는 자기 등록증을 양도되었다면 등록 반드시 취소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까지 하게 됩니다. 또한 반가로 2번 양수 사용 금지가 있는데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 여기서 다른 사람이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를 말합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죠. 만일 이를 위반하여 다른 개공의 성명, 상호를 썼거나 또는 등록증을 양수대여받아 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92쪽, 등록의 효력 소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개공의 신분이 상실되는 것을 등록의 효력이 소멸됐다 그 말이에요. 등록이라는 것은 개공이 된 것이고, 등록의 효력이 소멸됐다는 것은 개공의 신분이 상실된 것을 말합니다.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개공 또는 부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인 개공이 해산되면 사망 해산 즉시 등록의 효력도 같이 없어집니다. 왜? 사망했으니까 죽었으니까 개공 없어진 거잖아요. 법인이 해산되면 법인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은 업무 자체를 전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 해산 이때는 사망 해산 즉시 등록의 효력도 같이 없어진다. 주의할 것은 법개공의 대표자가 사망했을 때는 대표자를 교체하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사망이 아니라 법인은 사망이라는 자체가 성립될 수 없잖아요. 비생명체니까. 그러니까 법인은 해산되었을 때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법인의 대표자가 사망했을 때는 등록의 효력은 그대로 살아있고,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반가례 1번. 등록 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등록증을 뺏겼다는 뜻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이라는 장부에 올려져 있는 개공의 이름이 삭제되는 것을 우리는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폐업 신고하게 되면 등록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폐업 신고라는 것은 중개사무소를 없애고 등록증을 등록관청에 반납하는 행위를 폐업 신고라고 하고, 사무소 없애버렸고 등록증도 반납됐으니까 폐업 신고한 거예요. 그러면 개공의 신분이 상실됩니다. 이와 같이 등록의 효력이 없어지는 사유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개공의 사망 또는 법개공의 해산, 두 번째는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것, 세 번째는 개공이 등록관청에 폐업 신고한 경우, 세 가지 이유는 등록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자, 양가로 4번은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게 있어요.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것은 중개업을 하는 그 시점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예요. 즉, 등록이 되어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업을 하면 그건 바로 무등록 중개업이 되죠. 무등록 중개업의 유형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즉, 애초 처음부터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것도 무등록 중개업이고, 또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여 개공이 됐지만 등록의 효력이 소멸되어, 즉 사망 해산되어 또는 등록 취소 처분받아 또는 폐업 신고가 된 상태에서 계속 중개업을 한 것도 무등록 중개업이 되겠죠. 물론 사망 해산한 경우에는 죽은 사람이 중개업을 할수 없으니까 그 가족이나 또는 직원이 계속 중개업을 했거나, 또는 법인이 해산된 상태에서 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직원이 계속 중개업을 한 경우, 또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중개업한 경우, 폐업 신고 한 다음에 계속 중개업한 경우도 다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에서 중개업을 한 거니까 무등록 중개업이 되겠죠. 자, 그 밖에도 교재 93쪽 위에서 다섯 번째, 세 번째, 등록 신청을 하였지만 아직 등록 관청으로부터 등록 처분 받기 전에 미리 중개업을 한 것도 무등록 중개업이 되겠고, 또한 네 번째,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인터넷상에서만 중개업을 한 것도 무등록 중개업이 되며, 또한 다섯 번째, 본업은 중개업이 아니라 식당이라든가 슈퍼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부동산 컨설팅, 이와 같이 다른 업종을 주된 업으로 하면서 부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더라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업하는 건 다음 무등록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반가로 1번, 무등록 중개 행위자의 중개에 따른 거래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등록한 자의 중개를 통해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건, 등록하지 않은 자의 중개를 통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했건 그 계약의 효력은 유효한 거죠. 왜냐하면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되고,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하게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습니다. 작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에 하나에 처벌했지만
개정이 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합니다. 또한 무등록 중개업을 한 사람은 의뢰인에게 보수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만일 보수를 줬다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보수를 준 의뢰인은 그 보수 그대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판례가 있는데, 무등록 중개를 한 자의 보수 청구와 이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의 보수 청구 다릅니다. 무등록 중개 한 자라는 것은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중개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건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지급 약정했을 때 사회상당성 범위 안에서는 무등록 중개 한 자와 의뢰인 간의 보수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2번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는 보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을 했다는 것은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가 무등록 중개업이죠. 이거는 처벌도 받고 또한 보수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는 것이고, 무등록 중개 한 자는 처벌도 받지 않고 보수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또한 3번 무등록자에게 중개를 의뢰했건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에게 중개를 의뢰했건 의뢰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결국 중개 중에서도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만 처벌받고 무등록 중개하만 한자 처벌 안 받는다. 의뢰인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인데, 보통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교재는 이제 94쪽으로 넘어가면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인중개사법령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뭐참 어렵다 또는 뭐 외울 것도 참 힘들다 하는 부분이 바로 지금 공부할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요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쉽습니다. 그러면은 등록 등의 결격 사유에서 한 문제가 내는데, 94페이지 한번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94쪽 제2절 등록 등의 결격 사유. 그 말은 등록도 할 자격이 없고 등 개공의 사무소에 소속도 할수 없는 사유를 등록 등의 결격 사유라고 하고, 그 뜻은 중개업계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합니다. 따라서 등록을 할수 없으니 개공도 될수 없고, 등 중개업소에 취직도 할수 없기 때문에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사원임원도 될수 없는 사유, 일체 중개업계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를 등록 등의 결격 사유라고 하고, 이 등록 등의 결격 사유는 총 12가지를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조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조문 읽어드리는 것은 제가 강의하면서 하나하나씩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95페이지로 바로 넘어와서 등록 등의 결격 사유 바로 뜻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등록 등의 결격 사유란 등록도 할수 없고 중개업소에 취직도 할수 없는 사유, 즉 중개업계 종사할 수 없는 사유를 등록 등의 결격 사유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12가지가 있는데, 12가지 중에서 대표적으로 미성년자는 지약관임도 할수 없으니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다. 성년될 때까지. 금치산자 완전 쌩또라이다. 그러니까 지일도 못하니까 남의 일을 끼어들 수 없다. 그래서 금치산에 대한 취소 선고받을 때까지는 중개업계에 못 들어온다. 한정치산자 또라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라이가 중개할 수가 없으니 중개업계에 못 들어오고, 가정법원이 한정치산자라고 선고한 것을 취소할 때까지는 중개업계에 못 들어온다. 파산자 알거지는 중개업계에 못 들어온다. 한 푼도 없는 알거지다. 그러니까 복권이 될 때까지는 중개업계에 못 들어온다. 복권되면 그때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또한 전과자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은 중개업계에 못 들어온다. 3년 동안 못 들어온다. 그러면 언제 들어오냐? 석방되고 3년 지나면 그때서야 중개업계에 들어와라. 뭐 이와 같은 사람들. 뭐 이와 같은 기타 등등 총 12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이 결격사유인데요. 그러면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일체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단 부동산 중개업계에, 부동산 중개업계에 종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사할 수가 없으니까 중개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 말은 등록도 할수 없다. 등록을 할수 없으니까 개공이 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개공도 될 수가 없다. 또한 중개업소에 소속도 할수 없습니다. 소속도 할수 없으니까 아무리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도 없는 거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격사단이면 중개업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도 될수 없다. 또한 법계국의 사원이나 임원도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없는 사유가 바로 결격 사유라는 뜻이다. 그렇다면은 지금 밖에 나가시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중개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어떻게 되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업계에 들어온 거예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가 없는 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지만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중개업계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계에 종사하다가 나중에 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어떻게 되냐? 즉, 중개업계 종사하다가 금치산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파산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전과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퇴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퇴출.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퇴출, 쫓아내는 방법이 좀 달라요. 만일 개공이 중개업계에 해당된다면, 즉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면 이 개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 개공에 대해서 등록관청에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등록 취소시키게 돼요. 등록 취소시키게 되면은 이제 개공의 신분이 상실되는 거죠. 중개업계 종사증 중에서는 소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보조원도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법계부에 사원이나 또는 임원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중개업계 종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사원 임원이 중개업계 종사하다가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됐다. 즉 법인인 개업회사의 사원하면 이사 감사를 말하는 거죠. 다른 말로는 임원이라고도 하죠. 이런 사람들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이 사람들은 주인이에요. 주인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중개업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나가야 돼. 근데 이러한 사원 임원이 속한 법계공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냐? 법계공에 대해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왜냐면 이와 같은 법계공의 사원 임원은 직원이 아니라 주인들이에요. 주인들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되지만 단두달 이내에 결격사유를 해소하면 즉 해소시키면은 이때는 봐줍니다. 결국 그 말은 두달 이내에 해소시키지 않았다면 법계공의 등록을 취소시킨다 이거죠. 즉, 두달 이내에 결격사유자인 이 전과자인 임원사원을 두달 이내에 자르면은 회사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처분 안 한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 즉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나중에 이같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전과자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나 이 중개보조는 당연히 중개업계에 종사할 수 없으니까 나가야 돼. 그리고 이들을 고용한 개공, 이 소공이나 보조를 고용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어요. 업무정지 처분. 그렇지만 다만 두달 이내에 이 결격사유자인 소공 보조를 해고시키면, 즉 해소시키면은 이들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는 전혀 행정처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결국 반대로 결격사유자인 이 사원, 저 소공 보존 이와 같은 직원을 두달 이내 해소하지 않았다면 그때서야 이들을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개업계에 종사하려면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개공이나 사원 임원이나 소공 또는 보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이 되어 중개업 개공이 되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법계공에 이사감사가 됐구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공이나 보조원이 되었구나 근데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나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중개업계에서 퇴출을 당하는구나 이때 퇴출을 할
때 개공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 방법이 등록을 무조건 취소시키는 것이고, 또한 법개공의 사원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면 이 결격사에 해당된 사원 임원을 두 단위 내에 해소시켜야 되는데, 두 단위 내에 해소시키지 않는다면 이 사원 임원을 고용시킨 회사에 등록을 취소시키는구나. 직원인 소공 보조원이 결격사에 해당되면은 이 직원을 고용한 개공은 두 달 이내 잘라야 되는구나. 이 직원을 두달 이내 자르지 않으면은, 즉 해고시키지 않으면 그때서는 이 자르지 않은 개공에 대해서 6개월 범위 안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수 있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밖에 나가서 보시면 중개사무소가 보이는데, 이 중개사무소에 있는 분들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나 얼마 전에 파산 선고 받았다라고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이 사람이 파산자인 거를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관청은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계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파산 선고를 최근에 받은 사람이 있는지, 또는 최근에 뭐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거를 등록관청은 조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95쪽 밑에서 네 번째 줄 반가로 3번 등록 등 결격 사유 조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등록관청은 개공 또는 소공 또는 중개보조원 및 개공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등록 등 결격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에 조회를 할수 있다. 즉 법원 등에 조회해 볼 수도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장 넘어가면은 96쪽에 보면은 참고적으로 등록의 결격 사유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딱 일주전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 응시를 할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서 부정행위 한 자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한 사람은 이 부정행위 한 사람은 그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그리고 무효 처분이 쓴 그날부터 5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습니다.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자격을 취득했는데 이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부, 양, 지, 역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을 했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시켜야 되는 것이고, 양,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타인에게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은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것이며, 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자격정지 기간 중에 계속 중개 업무를 했거나, 또는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공에 취직, 즉 소속을 했다면 그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역,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이네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럼 자격 취소 처분을 받으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까 자격 취소 후 3년간은 공인중개사가 다시 될수 없다는 뜻이고, 뿐만 아니라 엔드 자격 취소 후 3년간은 부동산 중개 업계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정행위 적발되어 시험 무효 처분받은 사람은 5년간 시험에 응시만 할수 없을 뿐, 그렇지만 곧바로 즉시 부동산 중개 업계에 보조원으로 중개업계 종사는 가능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사람은 시험에서 부정행위하여 무효 처분받고 5년 안된 사람. 두 번째, 자격 취득 후 나중에 자격이 취소된 다음에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요 시험 무효 처분 받고 5년 안된 사람, 자격증 처분 받고 3년 안된 사람, 요두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외 사람은 누구든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자, 전과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자 중에서 징역형,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 3년간,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전과자들은 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이런 사람들도 다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등록 등의 결격 사유라는 말은 단지 중개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실력이 있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미리 땄다 하더라도 지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은 중개업계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등록 등의 결격사에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과 등록 등 결격사에는 전혀 상관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은 부정행위 적발되어 무효 처분받은 사람, 자격 취소된 사람, 요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누구니 다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다. 그렇지만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했다 하더라도 중개업계에 종사할 자격이 없는 미성년자, 금산자, 한전사, 파산자, 전과자는 중개업계에 들어올 수는 없다.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등록 등의 결격 사유가 총 12가지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12가지 유형이 어떤 거가 있는지는 요거는 우리가 좀 쉬었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가지 유형을 쭉 설명하다 보면 듣다 보면은 지칠 것 같아. 그래서 쉬었다가 중개업계 종사할 자격이 없는 그 12가지 사유는 뭐가 있는지 요런 거 하나하나씩 좀 개념 이해하는 중심으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쉬었다가 96페이지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